그리고 쉼표 있으니까 띄고, 새로운 띄고, 사람을 띄고, 만나면 띄고, 인사는? 자, 인사는 커녕을 붙여야 할까요? 띄어야 할까요? 일단 인사는 커녕까지 하고, 자, 일단은 붙이고요. 순식간에 띄고, 얼굴이 띄고, 홍당무처럼 띄고, 붉어진다. 자, 커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네. 표준어를 또 하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표준어가 안 띄겠습니다. 숙맥을 네. 숙, 그냥 쌍시옷이 아니라 시옷으로 바꾸겠습니다. 숙맥을 숙맥으로 일단 바꿉니다. 숙맥으로 바꿨고요. 커녕! 커녕 안 띄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시겠어요? 네. 과연 틀린 곳이 있을지 정답 확인해보죠. 자, 정답입니다! 되실 분이 되셨어요? 진짜요? 되실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김인숙 씨 성공하셨어요. 아, 네. 너무 기쁩니다. 이제 연승을 성공하셨으니까 연승의 주인공이 첫 번째가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아, 또 밖에 출입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자, 각오 다시 한번 다지고 한번 끝내볼까요? 네. 네. 아, 그냥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얀 걸 채우고 나오세요. 네, 아셨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강동대께서 백화점 상품권을, 미시 의류 전문 쇼핑몰 초코맘에서 문화 상품권을, 전자교육 스토리텔링 해법상에서 문화 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건강 상품권을, 문학마켓 북보이스에서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김인숙 씨가 오늘 첫 번째 연승 주인공이 됐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는 하반기 지역 예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예심 도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오셔서 같이 예심 푸시고 예심 통과하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김인숙 씨처럼 우승자가 되실 수도 있고 연승에 성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김인숙 씨와 또 다른 도전자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